어렸을 때는 사실 되게 휠체어를 안 좋아했어요. 뭔가 장애인 이렇게 먼저 바라보고 해서 휠체어를 많이 숨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휠체어가 되게 제 개성이고 오히려 좀 뽐낼 수 있는 수단인 것 같아서 그럼 오히려 얘로 좀 재밌는 걸 많이 해봐야겠다. 휠체어를 꾸민다는 게 단순히 그냥 외적으로 예쁘게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 이 휠체어가 소중해지더라고요. 어릴 때 되게 휠체어를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지금의 어린 그런 휠체어를 타는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도 그때 휠체어를 꾸미고 막 했으면 좀 더 내 휠체어를 빨리 자랑스러워하는 어린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저희 프로젝트는 이름은 휠토핑이라고 지었고요. 작고도 하고 품고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꾸미기 DIY가 있는데, 휠체어가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인데도 꾸미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쉽게 꾸미고 또 약간 의상이나 기분 따라 바꿀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핑을 올리는 것처럼 귀엽게 아기자기한 제품을 만들어보자. 파란색 셔츠 입기도 했고 지금 머리도 흑발로 염색한 지 얼마 안 돼서 고양이가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학생 때부터 되게 휠체어로 재밌는 걸 많이 했었거든요. 애들이랑 장난도 되게 많이 치고 이걸로 막 뜀틀 넘기도 하고 이랬어서, 왜 장난치면 안 되지 휠체어로? 지금은 되게 재밌는, 뭔가 얘랑 뭘 또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영감을 주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스티커를 휠체어에 막 이것저것 붙였었거든요. 진짜 보내줬어. 외국에서 만약에 직구를 하게 되면은 지금 거의 25만원? 30만원? 이렇게 넘어가는데, 직구하기도 사실 어렵고 크고 하니까 좀 그런 걸 바꿔보고 싶어서. 기존의 스포츠 가드는 PVC로 만들어져서 너무 무겁고 크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잘 수가 없어요. 뼈대 정도만 이제 달아두면은 나머지는 찍찍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달 수 있기 때문에. 귀엽지? 마음에 들어? 아 다행이다. 고양이를 좋아해. 좋아해? 아 다행이다. 오늘 네. 올 때까지 너무 떨었거든요. 진짜요? 근데 순호이가 너무 사실 듣고 싫으면 되게 명확한 친구여가지고 너무 반가워해줘서. 학교 가서 자랑해요. 자랑할 거예요? 고양이가 너무 귀엽고 뛰어다니는 거 이게 세트예요? 어머님이랑 서정이랑 커플템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장애라는 것에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오른쪽 귀가 소이증이라는 선천적인 기형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데 일부분일 뿐이다를 받아들이는 거에 시간이 걸렸거든요. 같은 걱정을 가지고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아니면 똑같은 기형을 가진 사람들에게 항상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현재 대학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약간 처음에는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싶긴 했었는데, 친구가 연락을 줬을 때 상황을 보니까 기한도 얼마 남지 않고 급해 보이는 게 느껴지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거절을 하면은 좀 힘들 것 같아서. 좋아, 지금 좋아. 자, 다시. 이 쓰레기 좀더 버리고 오세요. 한번 갈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수동 휠체어를 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손으로 직접 미는 힘이 부족해서 늘 누가 밀어줘야 됐고, 17살 때 저는 그때 제 인생이 완전 뒤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휠체어에 전동 모터를 다하는 제품이 나오면서 그때서야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곳에 제가 스스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엄마랑 늘 같이 있으면 뭐
야자 짜는 것도 못하고 고3이라서 저를 배우면 안 되는데 저는 야자도 되게 많이 짰고 뭐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으러 가는 거 그때 남자친구 있었는데 남자친구랑 데이트해 보는 거 다 그때 처음에 보고 많은 분들이 휠체어를 탄다고 하면은 뭔가 되게 포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막 DM으로도 받고 그러는데 휠체어에 의존하지 말고 걷는 연습을 하세요. 뭐 이런 식의 말들을 하시고 저는 휠체어를 타면은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서 혼자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인데 스위스 도착했습니다. 느낌이 아주 좋아요. 디자이너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려주셔서 사실 원래는 그런 거 지원을 잘 안 하는 편인데 네. 약간 그날의 용기로 휠체어가 근처에서 거의 볼 일이 없었고 접한다고 하면 거의 사진이나 영상 같은 매체를 통해서가 더 많았었고 생각보다 더 다양한 형태랑 다양한 종류의 휠체어가 있다는 걸 오히려 새로 알게 되고 더 가까이 접하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어떤 디자인을 할지 정해졌다기보다 되게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방황하고 있는 시기긴 하거든요. 그냥 예쁜 거 말고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담긴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다는 걸 다시 기억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한국이 가보니까 확실히 내가 왜 하고 싶은지 왜 하고 싶은지 4개 정도 지금 이거 아크릴 대신 쓰려고 하는 거 지금 이렇게 붙어있는 자발적으로 뭔가 휠체어 사용자가 직접 할 수 있으면 좋겠어서 그런 식으로 구상을 했고요. 처음 머리를 맞대고 부직포로 만들자, 아크릴로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또 한 바퀴 굴러가면 툭 떨어지고 이런 과정이 너무 괴로웠는데 지나고 나니까 웃을 수 있고 뿌듯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뭔가 좋은 분들을 만나서 일을 배워보는 과정이 되면서 되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의상학과 지원하고 있고요. 제가 디자인한 제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하니까 또 나중에는 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고 오히려 휠체어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휠체어와 함께함으로써 내 세상을 엄청나게 넓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제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연출이었어. 연출 같은 진짜야.